장어 한 마리 올려주세요. 좀 난감하겠네요. 용왕이한테 불렀어요.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장어는 물론 광어도 오지 않고 대신 제게 그분이 왔습니다. 야, 약을 먹었어야 되네. 아이고. 장 회장님, 오늘 도장 받아야 되는데 오늘 꽝이요. 나 지금 멀미할 것 같아요. 지금 꽝이 아니라. 도장 받기도 전에 딱 쓰러지겠다 싶은 그때. 뭐요? 예. 오가요다 오가요. 뭐야? 보이시나요? 야 와! 야 와! 어 진짜 광어예요? 멀미도 달아나게 하는 그 이름 광어. 낚싯줄에 광어 걸렸습니다. 이 녀석 어찌나 힘이 넘치는지 그냥은 못 끌어올리고 오늘 처음 뜰채를 꺼냅니다. 드디어. 광어 환호에 차서 막고보니 어라. 아니 이 철봉이나 왜 배뜨지가 왜 이렇게? 탈광이라고 해요. 양식장에서 그렇죠. 탈출한 광어를 말합니다. 아. 아니 이게 지금 탈광을 떼었는데. 아닌 앞에서 탈광인가 보다 이거. 양식장에서 탈출한 광어는 광어로 처리지 않는다. 아쉽게 아쉬운데. 이따 저 이게 뭐야 좀 이따가 자망 또 나온 게 있잖아. 어장이 또 있잖아. 어저께 나온 거. 예, 우리 어장이 또 있으니까 그 어장 한번 더 걷어보고 그때 조항을 보고 뭐 저 결정을 하도록 하자고. 결이 스쳐지는 거네요. 고기야 나에게 와라. 뱃머리에 앉아 바다를 보고 있자니 많은 생각이 나더라고요. 광어, 장어, 도장. 아, 잠깐만. 어찌나 어머. 신경을 썼는지 보이세요? 한 10년 늙은 거 보이시냐고, 저 보세요. 어째. 하지만 잠시도 쉴 수 없죠. 어렵게 잡은 장어와 고기들 싱싱함 유지하며 빠르게 어항으로 옮겨두고요. 다시 또 배를 타러 갑니다. 또 타요? 이럴 시간이 없네, 잠깐만. 빨리 또 나가야 되잖아 지금. 빨리. 아, 바다를 몇 번을 나가는 거야 도대체. 아니 아침에 그 준항한 거는 저희가 이제 용왕님한테 말했는데 뭐 계산 착오가 있었더라고. 지금 이제 많겠지 아버지 그죠? 아 지금 나가면 많이 잡아. 이제 지금 많겠지. 어, 지금 많이 잡아. 떴으니까. 멀미약의 효과가 있나 봐요. 지금 로고를 생각해서. 희망을 주시네요. 그러니까 가보자. 우리가 지금. 용왕님 듣고 계시죠? 이번에 꼭 말해서 부탁드립니다. 만선의 꿈을 안고 바다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 민호님도 힘이 들었나 봐요. 아 그냥 찍어주시는 거예요? 이걸로 협상하자. 오케이 약속. 이제 거의 다 왔다. 시청자가 두 눈 크게 뜨고 보고 있는데 그럴 순 없죠. 이장님이 유혹을 뿌리치고 자망어업을 하기로 합니다. 제발 자망의 물고기가 주렁주렁 달려있길 기도하면서요. 이 녀석이 자망에 걸린 첫 물고기입니다. 큰놈 왔다. 큰놈. 육사계다. 큰놈 왔어. 귀한 물고기 다칠까 조심조심 그물을 뜯어냅니다. 제대로 해라. 제대로 해. 그물 다 망친다고 혼났지만 이 다음부터는 기가 막힌 실력이 빛을 발휘합니다. 첫 물고기는 일명 오줌싸개 물망치입니다. 너를 잡으려고. 야, 내 땀이나 먹어라. 야. 엄청 비싼 거야? 우와 뭐 이래? 굉장히 이거, 귀한 물고기 등장! 이건 뭐예요? 개도라치? 귀한 전복을 먹고 산다고 해서 전복치라 불리는 괴도라치! 하나 찍지 뭐! 그런 의미로 하나 찍자! 아까 협상 이장님 언제 도장님 길을... 아 못 들으신 거예요? 네! 뭐라 전복치! 비싼 거 내 미친 사람들 소똥 물고 다니는 건 봤는데 나 놀래임 물은 그 처음 본다. 아 물고기. 끓일수록 깊은 맛이 나 탕으로 좋은 오물뻑장이. 방어로 종이 올라오네. 동해가 낫고 동해가 기른 물 좋은 생선들 오늘 수확이 나쁘지 않습니다. 많이 잡지는 못했어도 알짜 생선들만 쏙쏙 잡았는데요. 고기잡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잡고 난 뒤 정리하는 거겠죠. 여름바다에서 어민들이 가장 진땀 빼는 일입니다. 아 진짜 이 날씨가 지금 거의 37도, 체감이 한 40도 돼요. 해를 피할 때가 없는 거 아니에요. 아무리 체감 한 40도 돼요 지금 날씨가. 그러니 더욱 청년회장해야죠. 절대 도장 때문이 아니고요. 우리 민원인과 어민들 조금이라도 쉴 수 있게 해드리려고요. 오케이. 너무 무리했나 봐요. 박스 정리를 다 하다가 어질어질 하늘이 노래지고요. 하늘이 바다인지 바다가 하늘인지 모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. 마지막. 일을 모두 끝내고 장렬히 전사. 나는 더는 못 간다.
사실 민원인이 배 타기 전에 먹으라고 멀미약을 줬는데 안 먹고 버티다가 그만 그때 먹었.